왔어? 아, 내가 데리러 왔었는데 나도 되게 잘 몰라가지고 좀 알아본다고 내가 데리러 못 갔어. 내가 미안해요. 근데 꽃 되게 예쁘니까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합시다. 괜찮지? 가자. 손. 이제 선배는 떠났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제 청춘을 함께 한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농구가 지독한 발냄새를 끌고 풀리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2년 동안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2년 동안 있던 컴퓨터인데요. 아, 맞다, 엉켰구나. 되게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제 정말 거의 피와 땀과 눈물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성현이네. 그냥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가족 그 이상의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지만 피를 나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영원한 세저리만의 끈끈함은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세절이 2년 동안의 추억을 다 가슴에 안고 가기 때문에 전혀 아쉬움이 없고. 그래서 근데 아쉬운 거 제일 즐거웠고 맨날 즐거웠어. 드디어 졸업했다. 수학생이 되어 하늘 졸업을 칠까요? 다들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뭐죠? 일과 사랑.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뭐, 두 마리 토끼, 뭐, 취급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빨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공부하는 게 잘 힘들었는데, 제가 반대적으로 정말 힘들 때마다 총장님이 예쁘셔서, 친해질 만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제가 빨리 사회에서 기반을 다지고 나면, 제가 그때 친해 한번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빨리 먹어야 돼. 소금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젖어먹듯이 이겼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에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사람 손을 잡았는데 이거 네. 사람 손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사람이 아니기에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네. 박진우 씨는 사람이 확실히 아니었고요. 네. 다시 한번 제 차 달려든 김봉기 씨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뭐 한번 좀 받아줘야겠다. 하지만 뭐 별거 없었다. 네, 이상 건방지 박진우 씨 인터뷰였고요. 독립성과 자율성 논란 속에 치러진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가. 컷. 퇴근. 퇴근.